오늘은 발전기 에어 클리너라고 불리는 에어 필터 교체하는 방법을 봐보시겠습니다. 에어 클리너라고 불리는 에어 필터는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내부의 미세먼지 또 이물질들을 여과하거든요. 그래서 엔진 실린더를 통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완전 연소를 도와주고 또 엔진 폭발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실생활에서 생각해보시면 일종의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스크 생각해보시면 먼지가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면 빨리 더러워지잖아요.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발전기를 운전하거나 조작했을 때는 엔진 클리너가 더 빨리 오염됩니다. 보통 엔진 클리너 교체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지가 많은 곳에는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클리너를 교환할 때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먼지가 누적됩니다. 클리너 내부에 먼지가 누적돼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엔진의 출력과 효율이 떨어집니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배기 가스의 유해물질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이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엔진으로 작은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에어 클리너는 3년마다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